하와이 휴! 휴지입니다. 나만의 신비 아파트 아바타를 만드세요. 신바타 시간 찾아왔습니다. 신비 아파트 신규 게임이 또 나와가지고 예 한번 즐겨보도록 할게요. 오 이거 뭐 시작하자마자 하리가 갑자기 튀어나오리네. 이런 식으로 그 신비 아파트 캐릭터랑 똑같이 만들 수 있거든요. 보자 머리 색깔이 문제인데? 머리가 약간 갈색 아닌가요? 어! 야 이러니까 완전 할인해. 그리고 할인 옷을 딱 입혀주면은 시그니처. 아 바로 그냥 할인 완성이죠. 제가 뭐 어렸을 때 이런 게임을 종종 좀 플레이를 했었는데 옆에 남자애들이 이런 류 게임 하면은 겁나 놀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 몰래 숨어서 얘 컴퓨터로 그 플래시 게임? 그런 걸로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누가 봐도 할이죠? 바로 완성. 제가 여러분들께 사람은 머리빨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봐요. 여기다가 딱 강림이 머리만 달아주면은 약간 하리가 강림이로 여정한 듯한 느낌 바로 나오죠? 강림이는 눈이 이거 같은데? 그리고 초록 색깔로 이거 맞죠? 아! 나왔다. 이거 뭐 바로 나오네. 그리고 좀 약간 가름한 것 같아요 강림이는. 어? 이거 뭐 캐릭터 파괴도 가능하겠는데? 이 통통한 턱은 누가 봐도 둘이죠? 손이 조금 심심한 것 같아서 뭐 하나 달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리 고스트볼 뺏을까? 고스트볼 내놔! 이 고스트볼이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겁니다. 어, 강림이도 완성. 자, 다음은 이번 시즌3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가은이 한번 만들어볼까요? 이게 가은이니까. 눈썹은 좀 약간 온화한 눈? 혹은 이 정도? 눈 색깔이 뭐였지? 가은이가? 아, 이 색깔이지. 파란색. 벌써 다 만들어진 것 같은데? 여기다가 가은이 머리 달아주면 끝! 가은이 완성. 와! 거기다가 양말은 흰색 양말이었던 것 같죠? 거기다가 이쁜 구두 하나 딱 신겨주면 누가 봐도 거의 뭐 애니메이션에서 바로 튀어나온 듯한 가은이 완성입니다. 제가 리오니도 만들어놨고 그리고 사라도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어때요? 자, 똑같죠? 아, 리오니는 좀 잘 만들었단 말이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호환이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자, 이러면은 바로 오피키언 때려잡을 준비 완료. 빠밤! 순식간에 시즌3 포스터 만들어버렸습니다. 잠깐만 이거 이러면은 엄청난 끔찍한 혼종도 가능하겠는데? 느낌이? 자자 머리는 가은이 머리에다가 뒷머리는 어? 머리 색깔을 핑크색으로. 오 거기에 여러분들 또 옷도 중요한 게 어? 현우옷은 잘 어울리네? 그러면? 자! 의문의 백수행! 앞머리는 강림이 앞머리. 어? 야 이러면은 또 이쁘네? 약간 남자 머리 달아주니까 괜찮네요 느낌은? 안 돼. 이건 안 돼. 그래야지. 어! 다이어트에 대성공한 인싸돌이 완성입니다. 치마에다가 양말. 어우! 이렇게 해서 동네 백수 변태 등장이요. 바깥에서 이런 차림으로 돌아다니면은 신고 가겠죠? 안 그래도 지금 신비 아파트 시즌3가 끝나서 굉장히 예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파트 1이 끝났잖아요? 파트 2가 또 언제 방영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갖고 한번 소설 한번 써봐? 자 시즌3의 최종 보스 한번 만들어볼까? 좀 생각해보자. 아니 지금 파트 1에서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을 딱 알고 있어요 저는. 거의 뭐 분량이 쥐꼬리만큼만 나와서 화가 잔뜩 난 인물이 한 명 있거든요. 시즌3에서는 본인의 분량이 거의 뭐 공기화 돼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최종 벼스로 변해버린 우리 이하니 나올 겁니다. 잠깐만 이하니가 어떻게 생겼더라? 봅시다. 이하니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눈이면 좀 적당하려나요? 여기다 빨간색 그리고 지금 화가 잔뜩 났어요 이하니. 그리고 이하니의 머리 좋았어! 이하니 완성! 시즌3에서 완전히 잊혀졌던 존재 나름 뱀파이어 왕인
이안인데 파트 1에서 거의 뭐 존재 자체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화가 잔뜩 난 이안이에요. 이에 분노한 이안이가 흑화합니다. 아니야 보스라면 한 요정도. 오! 야 나 강 나왔다. 최종 보스 이안 가보자. 그리고 바지 어딨어 바지. 야 뚱. 이거 그 강림의 옷인데 이렇게 입혀놓으니까 뭔가 마왕이 입을 듯한 옷 같기도 하네. 그래 빨리 고스트볼도 뺏어버려. 다 뺏어. 자 완성! 최종 보스! 자 다음 파트 2의 분량을 혼자서 독 차지하기 위해 최종 보스로 돌아온 이안입니다. 어허... 야 이거 그럴듯한데요? 자 오피키언을 겨우 잡고 돌아온 가은이 죽다 살아왔거든요. 이제 일상생활 해야죠.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던 가은이 근데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까먹은 듯한 느낌이 잔뜩 듭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던 가은이 PC방에서 밤새고 집으로 돌아가던 김백수 오빠에게 어떤 말을 듣습니다. 잊어선 안 돼. 엄마가 저 오빠랑 말 섞지 말라고 그랬는데 뭔가 잊은 거 없니? 나는 그를 잊어선 안 돼. 자 그리고 오랜만에 애들끼리 모여서 야 강훈아 너 다음 시즌 보스 누군지 알아? 근데 그건 모르겠고 나 뭔가 자꾸 까먹은 것 같아. 굉장히 중요한 걸 뭔가 잊은 것 같거든. 그때 가은이가 꿈을 꿉니다. 얘들아 예언은 끝나지 않았어. 아니 뭐? 또? 에이? 오피키오는 살아있어. 그리고 여덟 번째 예언도 있대.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강림이가 고백합니다. 얘들아 사실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못했던 말이 하나 있어. 오피키오 나는 살아있었다. 최후의 예언을 실행한다. 알고 보니 강림이가 오피키온이었고 어머! 여덟 번째 예언이 등장할 거야! 어? 뭐야! 언제 고스트볼 훔쳐갔어! 이 몸이 바로 시즌 3 파트 2의 최종 보스 이안입니다. 여덟 번째 예언 나 이안이 모든 분량의 90% 이상을 먹는다. 고스트볼로 내가 직접 애들도 소환하고 전생의 꿈도 꾸고 주인공과 보스 모든 걸 차지한다. 안돼 내 분량 묻히면 안돼. I'm OPQ 신비아파트 시즌 3 파트 2 8개의 예언 이안의 역습 11월 대개봉.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예. 아 재밌네 이거. 신비아파트가 캐릭터들이 다 좋아서 이거 이렇게 꼭 신비아파트 안 좋아하더라도 갖고 놀기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신바타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이게 아직은 링크 검색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링크는 따로 남겨둘게요. 오케이 오늘 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이.